감, 감남. 어디? 어. 어, 진짜 잘하고 사 있다고요. 어디? 다음 거 갔어. 이거 봐. 그래. 되게 조용할 것 같지 않아? 어, 이거 천사의 나팔. 천사의 나팔? 엔젤스, 엔젤스 나팔 영화인 거야. 몰라? 둠둠. 여긴 정문이 아닙니다. 여기도 아니라는데, 정문이? 어? 정문이 어디지? 여기야? 아, 팔아봐서 안 되겠다. 맞아? 맞아? 어, 이거 국사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지? 분당학교. 아, 적혀 있었구나. 여기도 있어. 그래? 어, 그렇습니다. 리오나라, 몰라? 응. 목욕하러 온대. 네. 잠깐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미셸님. 미셸님 가이드 소개하는 호텔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오 마이 갓. 안 하겠다 진짜. 응. 그렇죠. 서울 쪽인지 정자 방이에요? 저 뒤에 별치고요. 네. 저희 집은 이제 찜질방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와, 찍어 빨리. 이거야 봐요. 왜 자는 거였어? 그래. 왜 거짓말 시켜 그러냐. 그거 문 잠그는 걸 거야. 아니야? 네? 여기다 끼우는 거 아니야? 외국 사람들 막 이걸로 퍼먹었을 것 같아. 와. 컵라면 있습니다. 민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있어. 진짜? 응. 진짜야? 여기 다 아까 프리라고 했잖아. 프리 화장실입니다. 아 조금 좁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어? 좋아. 일회용 어메니티. 일회용은 다 있습니다. 비싼 휴지 말이지. 이런 것도 있는데. 매화. 얘가 나 우리를 지켜줄 거야. 매화 맞아? 어? 예. 드시고요. 예. 다 드신다면 상하편만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다 튀긴 건가? 밖에 한번 볼까 우리? 여기가 정자 방이에요. 거울이 아주 호쭉하네. 엄마 방에는. 그래? 여기 적혀 있긴 여기 소개가 돼 있겠죠 책에. 이건 뭐야? 응? 어. 민이 한자 잘하니까 읽어봐. 한자 2급은 못 읽어. 호텔 여기 있다. 아 민아 시설 및 서비스에 따른 분류. 포 시즌스가 제일 위에 있네. 뭐 221쪽. 1880년도에 지어진 전통 가옥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현 대표가 이거 읽고 있잖아 같이 읽어. 한 채의 집으로 개조한 것이 지금의 락고재이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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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등이다. 한지등. 아니 무슨 학회라고 했잖아. 한지등이라고. 진단학회. 등 보라니까. 어디? 벌레 따닥 불고기 만드는 거? 여기는 한옥인데 그냥 눅눅한 냄새가 안 나고 뭔가 에이스 옷 냄새였는데 에이스 옮기는? 에이스 그 에이스 침대 에이스 옷 아니 그거 아 에이스 옷 그 중? 그런 거 하면 안 돼 님이 오셨나? 오셨나요? 어? 다시 커트 잠시만요 날씨가 너무 좋구나. 예. 오늘은 건너마을 저기 뭐지? 물레방앗길로 산책을 가자. 이거 우쿨 아니야? 우쿨이라고 뭐야? 뭡니까? 한국판 크록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굉장한 러버.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네. 건너방이고요. 보여줄게. 정확하게 잡고. 되게 무서워. 되게 무서워. 아이고 무릉기가 됐나? 여기 누구 있는 거야? 파랑 테레미? 아 아까 거기다. 아 뒷문. 응. 여기 방이 아니다. 방이야 방. 딴 사람 방이야. 뭐야? 맞아.
없잖아. 응. 이쪽 와보세요. 아, 이쁘다. 여기는 차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말 그대로 호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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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젓. 여기가 입구입니다. 아까 차가 막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찍었는데. 네, 오늘 역을 가는 시간이 되었고 뜨거운 물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쪽 올라가시면 됩니다. 막걸리 목욕 체험입니다. 왜 웃어? 짱이다. 우와, 뒤에 봐봐, 막걸리. 샤워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 누나가 좋아하는 게 있어. 저 막걸리 냄새가 폭풍 납니다. 조금 못 나옵니다. 술향이 납니다. 하늘을 보면 헛가리가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 마스크야. 손으로 직접 빚은 순수 생막걸리 플러스 아닌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6.5%? 보글보글 올라온다. 봐봐. 어? 응? 하, 아직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끝이 없어, 민호. 아빠, 나도 보여줘. 봐봐. 계속 올라. 봐봐. 그래. 빨리 줘봐. 먹어봐. 어디서? 저 TV 좀 꺼봐. 뭐야? 아우 어? 발꼬랑 맛이야. 라면이 불었다고 굳이 하나 더 끓여 먹습니다. 나도 할 줄 몰라 이거. 뭐가 만져진다. 어씨, 이거 고장날까 봐. 어? 했다. 오, 했어. 이게 열쇠야. 이거 갖고 다녀야 돼. 간식입니다. 조식엔 두 가지가 있었죠. 아, 뜨거시. 어? 뭐야, 고등어인가? 갈치인가, 고등어인가? 고등어. 지금은 아침 9시. 스타벅스나 가야겠습니다. 저게 뭡니까? 응? 줄 서볼까요, 그래도? 아무튼 런던 베이글은 포기하고 레이어드 갔다 왔습니다.